그 나중에 이제 저기 채권단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회사 BPS를 갖다가 몇달 만에 막 뒤집어져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한진해운 제 한진해운을 좀 저거 제가 예를 들게요. 한진해운 예를 들어 옛날 BPS가 만 원이 넘당했을 거야. 그러다가 이게 한번 이거 한번 장부를 깔은 자 들어갔는데 BPS가 2천 몇백 원된 거야. 2천 몇백 원인가? 아직 기억이 잘안 돼.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나요. 숫자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근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거야. 그 전에 어떻게 하냐? 저기 손주나 저희 아들내미들은 이 정보를 아는 애들은 다 먹, 한 3천 원대 다 먹태라고 막 3, 4천 원대 먹태하고 다 토낀 거야. 그래서 나중에 막 2천 원까지 떨어지고 막 밑으로 떨어지고 난리가 아니었죠.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채권단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못 믿겠다. 니네들 거짓말 했잖아. 이거 2천 몇백 이것도 못 믿겠다. 한 주당 BPS가 얼만지. 나중에 채권단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좀 약간 이런 건데 그 당시 명동 채권 업자들이 들어가요. 이제 채권을 사가지고 채권을 수혜치기 위해서 이제 수혜쳐가지고 들어와요.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발표를 해요. BPS가 얼마냐? 근데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. 역사를 찾아보세요. 정확히 한 주당 BPS를 얼마에 발표하냐? 166원에 발표를 해요. 한 사례를 드릴게요. 한진해운이 옛날 거죠. 현대상선도 안 그래. 현대상선은 더 재무 상태가 안 좋았어요. 근데 산업은행이 들어오면서 그걸 갖다 이제 감싸준 거지. 이제 국가에서 이걸 오픈을 해버리면 얘네들 뒤지는 거야. 그래서 예전에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보면 한진해운, H&M은 박근혜 그 당시 정부에다가 완전 납작 엎드렸어. 그래가지고 희생을 시켰고 한진해운은 배째하다가 배를 갖다 딱 째버린 거야. 그 당시에 이제 허다가 어떻게 제기하냐면, 진짜 이제 산업에서 안 도와주니까, 이제 명동 채권 업자들이 이제 여기 들어와요.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발표를 해요. 완전 니네들 뭐 2천, BPS 천 몇백 원? 이것도 안 돼. 천 원도 안 돼, 니들. 우리가 가서 한번 확인해가지고, 가서 바닥까지 싹 찢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. 기억 정확히 돼. 다들 신문 다 자료가 있어요. 한 주당 이 회사를 청산하면 얼마를 줄수 있냐? 166원을 주주한테 줄 수가 있다고 신문에 딱 보도를 내버려요. 그게 BPS가 166원에 딱 나와요. 그리고 어떻게 되냐? 주가가 이제 동전, 안 그래도 그 전에 이미 이제 동전주로 들어가 있어. 막 700원, 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66원 딱 이게 그 발표가 되니까 얼마냐? 160원까지 떨어졌어요. 그거 나가자마자. 한 주당. 그래가지고 제가 참고로 그 당시에, 아이고, 이거는 제가 만주만 그때 1차적으로 만주만 만주만 샀어요. 얼마? 딱 1만주, 160원에. 만주 곱하기 160원, 160만 원이죠. 160만 원 주고 딱 1만주만 샀어요. 그냥 복권 산다. 어차피 뭐, 나중에 이 회사 망해도 166원 현금으로 줬으니까 6원 버는 거니까 나는. 그럼 160원에 실제로 샀어요, 그때. 이제 앞으로 이런 회사들, 한진해운하고 똑같은 저기 그런 회사들 이제 줄 섰어요, 지금. 봤을 때 특히 이런 회사들 조심하세요. 부채비율 높은 회사들. 이런 회사 투자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디테일 자신이 없으면 어지간하면 들어가지 마세요. 그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부채비율이 1000% 넘는 회사도 있는데 뭐 이제 그것까지는 일일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. 아이고, 20분이 넘어버렸네. 그래요. 이제 BPS를 이게 제대로 안돼 있고, 이걸 다 뻥치는 회사들 지금 겁나요. 쉽게 말하면, 저기 공시는 BPS가 만 원이라고 나왔는데, 천 원도 안 되는 회사들 많아. 나중에 그거 들키면 이제 난리 나. 진짜 그거 이제, 예, 이제 발표나고 하면, 이제 하면, 이제 저기, 날개 없는 비행기요, 이제. 날개 부러진 비행기. 날개 부러진 비행기가 뭐 떨어지는 것밖에 없지, 올라갈 수는 없죠. 지금 이런 회사들이 겁나요. 그러니까 단 예가, 우리가 가까운 사례에서 볼수 있는 게,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그 HMM 사례예요. HMM은 그 회생을 해가지고, 이제 이게 저기 뭐냐. 이 해운 사이클이 이제 이게 대박 사이클에 들어오면서 자기 시총값보다 더 벌어버렸어요.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. 옛날에 한진해운 상태가 그래요. 제 기억으로 예전에 잘 기억, 숫자가 정확히 나는데 얘네들이 BPS까지 만 원이 넘는다고 했었어, 분명히. 그렇게 공시를 했고,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. 근데 나중에
어떻게 투자해가지고 BPS 해가지고 2천 몇백 원에 2천 원대로 BPS를 갑자기 수정을 해버린 거예요. 만 원이 주주들 속인 거죠. 그럼 어떻게 되냐? BPS 만 원짜리니까 2만 2천 몇백 원 떨어졌어. 그러면 그때 이제 저기 막 저기 막 저기 겁나게 떨어져서 반에 반토막은 뭐 저거고. 그리고 나중에 2,500, 2,000원대도 못 믿겠다. 그러니까 채권단들이 그 직접 들어가지고 장부 싹 따가지고 다 벗겨가지고 보니까 한 주당 BPS가 166원밖에 안 되더라. 하고 발표를 싹 해버린 거야, 이제.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가 되냐. 160원, 10원, 저기 100원 밑으로도 떨어졌어요, 실질적으로. 한진해운의 BPS, 그래서 BPS가 중요한 거야, 한 예를 들어. 그러니까 한지연이 그래 채권대 들어가지고 BPS가 보니까 한 주당 166원밖에 안 돼, 이 회사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, 이제 너도 나도 패닉 상태에 빠져가서 그 당시에 10원, 저기 100원 밑으로 떨어져, 10원대로 떨어져요. 제가 알기로는 상장 폐지될 때 12원에 상장 폐지돼요, 이 회사가. 왜? 이 회사가 양치기 소년 된 거야. 만 원이에요 했는데 2천 몇백 원. 2천 몇백 원인데 166원이에요. 계속 이제 뻥을 치는 거야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 번 뻥을 치면 안 믿어.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상장 폐지될 때 이게 지금 12원까지인가 떨어졌어요. 상장 폐지될 당시에 12원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. 와, 이거는 말도 안 되나. 그때 12원, 그때 뱀반주 살라고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, 아이씨, 그 마사지, 저기 카페에서, 샵에서 마사지 받고 상장 폐지 딱 3시간 전인가 그걸 본 거야, 내가. 오이씨, 이거 미친 거 아니야. 그리고 이제 그날 상장 폐지된 날 당일날 여기, 이제 지금 못살 기회가 날아가 버렸어. 12원에 그 당시에 좀 약간 수혜를 했는데 12원에 100만 주를 샀으면 얼마인가요? 만주가 12만 원. 10만주가, 100, 아, 만주가 12만이니까 거다가 100만주, 100을 곱하면 1200만 밖에 안 돼. 거의 대주주 최대, 한 저기, 아, 2대 주주까지 될 수도 있는 건데. 하여튼 그래요. 근데 이게 그때로 이게 끝나냐. 이런 말, 역사는 반복돼요. 이런 일이 반복, 그럼 그거 주소목으로 가나요? 이제 상황이 틀려요. 예전에도 맞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통찰해야 돼요. 저는 그 당시에 이거 살 때 저는 로또 복권 한 1년 반치 로또 복권을 매주마다 10만원씩을 사가지고 매주 10만원씩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.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한예전 로또 복권을 사자 해가지고 그 10만주를 820만원에 사가지고 1년 반치 로또 복권을 난 한 번에 산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. 여러분을 여기다가 다 올인을 하면, 인생을 올인하면 이건 큰일 나요. 저는 로또 복권은 당첨 안 돼도 그만이야. 이거 빵을 해도 그만이야. 그거를 해서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절대 추천하진 않아요. 굉장히 위험해요, 이런 것들은. 왜?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,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BPS가 만 원인데 알고 봤더니, 천 원도 안 돼. 동시에는 BPS가 만 원인 줄 알았더니 천 원도 안 되는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겁나게 많아요. 수두룩해요. 다 속이고 있어요. 특히 뭐 잡주들.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. 네. 부채 비율이 높아야 그걸 속일 수가 있어요. 부채 비율이 뭐 20% 30%짜리 회사들은 죽었다 깨나 그걸 못 속여요. 그게 다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. 근데 부채 비율이 몇백 프로 되는 회사들은 그걸 숨기는 게 굉장히 쉬워요. 뭐 첫 프로까지 풀렸어. 아직이. 300%만 돼도 그게 숨기기 쉬워요, 그게. 그 회계, 그, 저기, 뭐냐, 그거 갖다가 장난치는 걸 내가 하도 사례를 많이 봐서. 근데 이게 이제 터질 때가 왔어요. 이게 터질 때가 왔어요. 이게 장사가 자려고 할 때는 이거를 속일 수가 있는데, 이걸 이제 도저히 속일 수가 없을 때, 그거 어떻게 했냐? 이 회사가 월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에 가면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, 이제 그때는. 부도 처리가 난다고 하죠, 그런 애들. 모라토리움이라고 하죠, 이제. 지금 이런 회사들이 금리가 인상돼서 지금 턱걸이하고 지금 매달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저기 뭐 장사가 안 되고 돈을 안 버는데 매달 나가야 한 돈은 눈덩이 같은 회사들이 많아요. 그러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런 회사들이 이제 민낯이 다 드러나요. 그때는 이미 이제 주식이 거의 이제 뭐 제가 공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빠지지 않을까, 그런 회사들은. 예를 들면 주식이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 회사가 1,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.
그런 회사들이 지금 겁나요. 뭐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. 아유. 또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지금 이게 이 시장을 좀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때라고 저 판단하기 때문에 요즘 다들 악재밖에 안 나와서 저거는데 제가 좀 알려야 할 거는 이 타임에 이걸 갖다가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그냥 괜히 쓸데없이 얘기하면 또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니까. 네.